본 이야기는 연예인지옥 신연예인지옥을 만든 장석조 감독의 군대 이야기다. 장석조 감독이 복무한 부대는 독립공병대대이고 666부대의 배경이 된다. 70% 정도의 사실과 30% 정도의 불화를 적절히 섞었으므로 그냥 재미로 봐도 무방하다. 나는 1998년 5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복무했다. 나이로는 21살에서 23살. 아마도 대부분이 이 정도 나이대일 것이다. 20대 초반의 나는 혈기 넘치고 치기 어렸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했었던 것들이 종종 떠오른다. 오늘 할 이야기는 그중 한 가지다. 병장을 달았다. 그리고 분대장을 달았다. 이 짬바까지 오면서 나는 현실에 순응했다. 고참들의 뜻을 어기지 않았고 부조리에 대항하지도 않았다.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적응하며 나를 맞춰갔던 듯하다. 짬을 먹자 우리 동기들은 꽤 인정받았다. 전영신, 사회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 접고 용접 일을 하다 들어온 녀석이다. 그래서 피지컬도 좋고 무엇보다 용접공으로 유능함을 인정받았다. 오원식, 사회에서 나이트 기도 같은 것을 하며 거칠게 살아온 녀석이다. 이 녀석도 전영신처럼 피지컬이 좋고 의리도 있는 좋은 녀석이다. 정연필, 목욕탕병과 보일러병을 하고 있다. 이런 애들이 짬을 먹으면 부대에 상당히 필요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나, 나는 피지컬은 좋지 못했지만 이발병, 도색병, 전략 요도병, 그리고 교육 쪽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나 포함 우리 동기 4명은 다른 고참들에 비하면 숫자가 적었지만 그래도 고참들이 꽤 인정해주는 군번이었다. 우리는 서로 사이도 의형제처럼 좋았다. 동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생기면 하도록 하겠다. 아무래도 오원식이나 전영신이 애들을 잡아주니 나 같은 경우 후임들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됐다. 물론 입으로는 부지런히 갈궜다. 혼자만 좋은 놈이 되려고 하면 동기들에게 미안하니까 갈굽이라도 해야... 그리고 나는 혁명가가 아니라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처한 현실에 순응하는 범인이니 말이다. 그렇게 짬을 먹고 그에 걸맞는 짬 대우를 받았다. 3월, 눈이 내린다. 미쳤다. 3월인데 눈이 내리다니. 역시 강원도다. 쓸어도 쓸어도 계속 쌓인다. 짬이 없을 때는 눈 오는 날이 정말 싫었다. 하지만 짬이 생기니 눈 오는 날이 참 즐거웠다. 그런데 이 녀석 빡쳤다. 야야 적당히 해 적당히. 김용만, 98년 12월 군번으로 나랑 7개월 차이 나는 녀석이다. 2소대 1분대, 전영신네 분대다.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잘 적응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짬을 먹더니 눈빛이 달라졌다. 밑에 1, 2등병이 한 100여 명 되니 자신의 짬이 꽤 높아 보였나 보다. 그래서 요즘 제법 후임들을 갈구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오, 진짜 실전 같은 눈싸움인데?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구나. 야야, 자자자자야, 이제 그만 그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디, 요놈아? 그만. 내가 그만하자고 했는데 네가 계속했잖아, 요놈아. 아이씨.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분명히 18이었는데? 야, 너 뭐라고 했냐? 자, 집합! 빗자루 챙겨! 아, 야뽀였구나. 분대장을 달고 항상 웃으며 후임들과 장난이나 치고 그림이나 그려주니 충분히 야뽀였겠다 싶다. 만약 이놈이 내게 18이라고 한 걸 전영신이 알게 되면 김용만은 작살이 난다. 영신이는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스타일. 분명 동기를 위한다시고 엄청나게 흥분할 게 뻔하다. 나는 그런 영신이의 물리력 행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기로 했다. 뭐 어쩌겠는가. 빡치면 욕할 수도 있지. 기다렸다. 나중에라도 마음이 진정되면 내게 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대인배처럼 괜찮아 꽁꽁 짜장이나 쏴 라고 이야기하겠지. 하지만 다음날이 돼도 그 다음주에 눈이 모두 녹아서 사라져도 김용만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슬쩍 피하기만 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사고가 터졌다. 김용만이 자기보다 3개월 후임에게 하극상을 당한 것이다. 상대는 구영무, 99년 3월 군번. 김용만과 3개월 차이 나는 후임이다. 1소대 1분대, 내 분대원이다. 이 녀석은 피지컬이 중대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성격도 참 서글서글하니 미워할 구석이 별로 없는 녀석이다. 비위도 강하다. 혹한기 때였나? 논두렁에 개구리 알이 있었다. 그걸 건져서 꿀꺽 삼키는 구영무. 아우, 야, 안비리냐? 아, 아주 고소합니다. 대당도 한번 드셔보시지 마입니다. 됐어 임마. 아우 너나 먹어. 아우. 아무튼 이 녀석이 하극상을 했다. 야 구영무 사실이야? 김용만 때렸어? 그게 말입니다.
작업하는데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자기가 시킨 대로 안 했다고 욕하고 때리지 않겠습니까? 자꾸 때리니까 아파서 저도 모르게 그만 주먹이 나갔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 아무튼 고참에 때렸다고 같이 때린 건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야. 저도 잘못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 간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는 고민했다. 그리고 전영신과 오원식을 불러 병장 회의를 했다. 야, 이거 그냥 묻자. 뭐, 글만 그 하극상이다, 하극상. 네가 안 말렸으면 구형무 글만 내 아주 나한테 뒤졌다 그냥. 야, 병들 사이에는 하극상 없어. 간부와 병 사이에만 존재하거든. 그렇다. 병들 사이에서 하극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 폭행죄로 다뤄진다. 나는 이걸 작전과장 책상에 꽂혀있던 군법 관련 책에서 본 기억이 난다. 그리고 김용만도 무사하지 못할걸? 김용만이 먼저 폭언하고 주먹을 휘둘렀잖아. 그걸 여러 대 맞다가 못 참고 구형무가 한 대 때린 거야. 구형무가 영창이면 김용만도 영창이야. 일리가 있네. 지금 중대장 졸라 장기 가고 싶어서 눈 빨개진 양반이거든. 분명히 둘 다 영창 보낼 거야. 그리고 자기가 부조리를 발견한 것처럼 보고하겠지. 어떡할래? 묻어? 말어? 결국 이 쌍방 폭행은 묻어버리기로 했다. 저 분장님, 아,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 나중에 너도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돌려받는다.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구형물을 뭐 특별히 배려하거나 아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 풀어지지 않은 그때의 앙금, 순전히 개인적인 앙가품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했다. 이 사실을 알고 김용만은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내가 전역할 때까지 그 누구도 구형무를 건들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전역해도 구형무의 짬은 이미 상병 5호봉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테니까. 전역 후 한 8년 만인가 내 바로 밑에 후임에게 전화가 왔다. 아이고, 오인용 잘 보고 있습니다, 장숙주변님. 야, 너도 봤냐? 면제받지 못한 자에서 저도 좀 출연시켜 주십시오. 그래, 너랑도 많은 일 있었지. 나 전역하고 부대 별일 없었지?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난리 났었습니다. 어? 난리라니? 그 김용만이랑 구형무 기억하시지 말입니다. 엄청 크게 붙었습니다. 그게 그놈들 동기들까지 불붙어서 영창 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장준님! 드디어 18년 만에 10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보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오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